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끼를 하나 떠볼 거예요. 어린아이 사이즈로. 제가 오픈 조끼는 많이 떴는데, 이렇게 프롬으로 막힌 거를 떠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른 거는 떴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걸로 5, 6세용으로 해서 V넥으로 해서 쓸 거예요. 뜨는데, 일단 게이지 내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사이즈를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사이즈에 좀큰 사이즈는 어떡해요? 작은 사이즈는 어떡해요? 하는 주문이 좀 많이 있어서 요거를 대입을 해서 이 사이즈를 일단 보시고 실제 뜨고자 하는 사이즈에 대입을 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5에서 6cm 정도, 6cm가 아니라 5, 6세 정도 용으로 해서 게이지를 내는데 실제 아기들 옷그 기본 옷 규격을 보니까 이요 정도 5살, 6살 되는 아이들의 등기장이 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허리까지죠. 등기장이 24 정도 되고 가슴둘레는 한59 되는데 이 통계가 좀 오래된 거면은 요즘은 애들이 좀 키가 많이 컸으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등기장이니까 거기다가 길이를 얼만큼 더 여유를 줄지를 재서 했더니 36에다가 41cm 총 길이는 한 41cm 40에서 41cm 정도 기장이 나오게 돼요. 여유를 줘야 옷이 좀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장은 요렇게 해서 맞췄고요. 그래서 센치로 일단 모든 만드는 거에 센치를 기록을 해놓고 내가 뜨고자 하는 실의 게이지를 일단은 실에 나와 있는 게이지로 하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많이 틀리지 않는 한은 맞는데 일단 이 기준으로 하고 해보고 안 맞을 경우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잘 맞아요. 그래서 23코에 30단을 해서 지금 3.5mm로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옷 게이지 계산 그림이 35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59에 여유분 줘서 한 10cm에서 좀더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주면 70cm 정도 나오는 거에 반을 앞판 뒤판이니까 반을 나눠서 35로 해고 여기다가 2.3을 곱하면 30 아니 80코 점 얼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고무뜨기를 하고자 하는 게 2코 고무뜨기니까 2코 고무뜨기에 양쪽에 겉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를 세워서 하려니까 계산하니까 82코가 나와요. 그래서 82코로 고무뜨기를 2코 2코 고무뜨기를 해서 5cm 정도만 아기 거니까 5cm 정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cm. 단은 이제 3, 5, 15 하면 15단, 14단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몸통 뒷판은 무늬 없이 그냥 메리야스로. 메리야스 뜨기로 해서 여기까지 18cm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줄이기 하고 어깨를 했는데, 이 어깨 코스가, 어깨 같은 경우는 실 사이즈를 재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 한 4.5cm 정도 이렇게 폭이 나오면 돼요. 그 폭에다가 4.5 곱하기 4 게이지를 곱하면 계산기에 곱해 볼게요. 4.5 곱하기 2.3. 그러면 한 10코 정도 나오네요. 10코 정도만 나오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깨 코수가 10코 남게끔 거꾸로 계산이 들어가면 되고, 겨드랑이는 조끼일 경우엔 여기가 많이 파져도 상관이 없어요. 또 단을 뜰 거기도 하고, 어깨가 조금 덮으나 안 덮으나에 따라서 조금 옷이 차이가 나지만, 많은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제가 밀고 있는 게, 조끼일 경우에는 몸판 코수 나누기 6이에요. 몸판 코수 그러니까 82코 나누기 조끼일 경우에 6. 그러면 이 코수가 줄이는 코수가 돼요. 전체 코수. 그리고 소매가 있을 경우에는 8. 8이 달린다 해서 8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8로 나누면 나오는 코수를 줄이면 소매가 붙는 걸로. 왜냐면 소매 붙을 경우에는
요만큼 좀 내려온 다음에 소매가 붙어야 되고, 조끼일 경우에는 그 여유 부분이 시접으로 해서 단을 다시 뜨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넓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조끼일 경우에는 6, 그 다음에 스웨터일 경우에 팔이 달리는 스웨터일 경우에 8 남아서,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82 나누기 6을 하면 13.66 나오니까 반올림 해서 14코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14코를 다 줄이는데 한꺼번에 퍽 줄이면 여기가 안 이쁘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단으로 해서 동그랗게 라운드가 예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한 10코 이상 됐을 때의 순서는 처음에 4코부터 시작하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완만하게 줄이시고 싶을 때는 3코부터 시작하면 되고, 4코 코막음을 하시고, 4코 마감하고, 그 다음에 4코 막아서 10코잖아요. 10코를 두 단에 4코, 그러니까 4코부터 이제 3코, 그 다음에 두 단에 2코, 두 단에 1코, 요 개수를 몇 개를 하는지를 정하시면 되죠. 그럼 10코니까 3번을 한번 하고, 얘를 2번 하고, 그러면 3, 7, 여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코, 4코, 4코, 3코, 4코니까 7코에다가 3코 하니까 10코에다가 4코 하니까 14코 됐죠. 요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앞판 뒷판 같이 가셔도 되고, 왜냐면 이제 앞판에 무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플러스 무늬 때문에, 무늬 뜨기 때문에 4코를 늘릴 거라. 그래서 앞판은 86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무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늘리는 코수도 많이 달라져요. 가운데만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안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늬뜨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가터뜨기로 해서 줄무늬가 들어가는 무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뜨기 제가 그렸어요. 여기가 가터뜨기로 두 줄이 쭉, 저 어른 조끼 했을 무늬하고 같아요. 가운데다가는 포인트로 귀엽게 꽈배기, 꽈배기를 넣어서 이런 모양이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꽈배기를 양쪽에 벌려서 좀 무늬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중간은 뜨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줄이기를 이쪽은 네 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두 코를, 그러니까 16코를 줄이면 되겠죠. 여기서 16코니까 4코 코막음은 일단 같이 하고, 4코 막음, 그다음에 두 단에 세 코를, 두 단에 두 코, 두 단에 한 코를 계산하면 되죠. 지금 두 코를 더 줄여야 됐기 때문에 여기를 두번 하고, 이것도 두번 하고, 얘를 두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얘가 6코, 4코, 2코, 그러면은 여기가 12코, 4코에서 16코 나오죠. 요거는 주저 왔다 갔다 하셔도 3코짜리를 한번 하고, 2코짜리를 3번 하고, 얘를 3번 하고 해서 바꿔도 되고요. 그건 왔다 갔다 하면서 라운드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끼를 떠보면서 1차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또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뒷판을 일단 떠올 건데요. 뒷판 바늘 3.5mm로 82코 코 잡고, 겉 안뜨기 두 개부터 시작해요. 코 잡은 단이 겉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해서 고무뜨기를 5cm를 하고, 메리야스를 쭉 18cm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로 코를 3.5mm로 1번 코 잡으세요. 그래서 쭉 잡고 나중에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거 설명 안 들으시고 그냥 그거 영상만 보고 싶으시면 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설명이 여기 하신 분들은 설명을 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은 꼬맬 거, 여기 꼬맬 실 어느 정도 남기고요. 코 만드는 35cm에 한두배반세배 정도 한번
2번, 3번. 이제 계량한 실이 엄지손가락에 온 다음에 졸지손가락에 한번 감으시고 요 고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쭉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쭉 당기고 코를 80, 여기 짧은 실이 엄지손가락 계량한 거가, 그래서 이렇게 1번 코를 82코를 만들고, 고무뜨기 일단 5cm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